전설의 베이스 지우님이랑 저랑 인연이 된 게 한 20년 됐나요, 혹시? 거의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20년? 네, 거의 30대 초반? 아, 더 된 것 같은데요? 30대 초반에? 내가 올라온 게 30대 초반이었고, 그 전에 알지 않았나요? 공연하면서 만났죠. 네, 그럼 2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. 아, 20년. 네. 등록자가 20년 잡고 저희가 인연이, 지우 씨랑 저랑 인연이 한 20년 됩니다. 제가 기억나는 거는 대전에 공연하러 갔는데, 그때 사람이 몇 명 왔죠, 저희 보러? 아니, 뭐 대전뿐만 아니고 지방 뭐 경주 이런 데 갔을 때 두 명 온 적도 있고. 아, 두 명?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대구에서 왔다 그냥 가서 맞죠. 형님은 그 돼지국밥만 먹고 바로 서울에서 왔다가 돼지국밥 먹고 바로 또 올라가고 공연 안 하고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. 아, 그 얘기하면 진짜 밤을 새야 되는데. 아, 이거는 아프리카 드러머 형규 형이 얘기해야 돼요. 나와서 그 사람은 목격담을 직접 맨날 술 먹으면 그 얘기하더라고. 만나면 야, 옛날에 어쩜 자기 애들이 차에다가 악기 다 싣고 왔다 그리고 다 내렸어. 리허설 존나 멋있게 하고 하는데 공연 딱 시작하는데 아무도 안 와서. 근데 사실 그때 오긴 왔었어요, 두 분이. 왔다가 이제 사람들이 시작도 안 하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왔다 삐죽삐죽 갔구나! 그냥 가셨어 진짜. 그러면 애들 짐 다 쌌어. 리허설 아마 몇 시간씩 애들 다 하고 자기 악기 다 챙겨오고 사람 아무도 안 와서 다 출소하고 차에 다 실어놓고 돼지국밥 먹고 그냥 다시 서울로 갔어 애들 다. 아, 진짜 슬프다. 전날 그래도 우리는 이제 부산에서 공연을 하고 왔었거든요. 내려오자마자 바로 복귀한 거잖아요. 아, 근데 네. 대구에서 대전으로 간 거야? 아니, 그때 금요일날 경주에서 하고 토요일날 부산?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일요일이었잖아요. 그때 이제 대구 이렇게 갔었던 거예요. 아, 그때 그 시절에는 저희가 되게 그래도 아름다운 낭만이 있었던 게 저희가 뭐 돈 벌고 네. 저희 스스로 악기 사고 연습실 만들고 앨범도 저희가 직접 녹음하고 돈 내고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3천만 원 들잖아요. 네. 뭐 싸게 하면 싸다 그래도 1천만 원 드리고 우리 앨범 냈고 그다음에 전국 우리가 클럽 투어 다니고 계속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. 관객이 안 오면 집에 가고 돼지국밥 먹고 뭐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. 근데 미친 거죠, 그게 사실.